충주시로 84권 중종 32년 3월 1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1537년 명가정 16년 정훈이 영접 도감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전에도 천사의 방 통사는 각각 2명 두 사람씩 배정하는 것이 줄례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각각 두 사람씩 배정하여 강가에 나가 맞이하도록 했었는데 그뒤 중로에서 원접사가 따로 통사 홍겸을 상사의 방에 배정하고 송희온을 부사의 방에 배정하였으며 서울에 들어온 다음 홍겸은 잉임하고 송희온은 옮겨 두목의 방 통사를 삼았습니다. 오늘 부사가 통사를 배정한 단자를 가져다 보며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두목인 줄을 알았는가? 어째 두목의 통사로 하여금 나를 노상에서 맞이하게 하였는가? 이 나라에서 나를 매우 친하게 대접한다. 내가 어찌 하루라도 여기에 머물겠는가 하며 즉시 떠나려고 하다가 상사가 억지로 만류하자 오늘은 우선 머무르겠지만 내일은 마땅히 떠나 돌아갈 것이며 오늘의 초청한 잔치에도 역시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합니다. 이는 비록 통사를 옮겨 배정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긴 하나 곧 무역일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상의 승지들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배정한 다음에 함부로 바꾸었으니 부사가 성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자 좌승지 황헌이 아뢰기를 천사가 서울에 들어온 다음에 즉시 송희윤을 옮겨 두목방에 통사로 삼았으니 천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데 오늘에야 비로소 성낸 말을 하였으니 딴 뜻이 있는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한갓 사영원이 사역원이 살펴서 하지 않은 잘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반 역시 잘못한 것이다. 또한 그 사라능단이 어찌 두목의 사사 물건이겠는가? 이는 반드시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인데도 두목의 사사 물건이라고 핑계대며 무역하려 한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형편상 무역은 곤란하다는 뜻을 말하자 천사가 무역일 때문에 화가 나면서도 통사를 옮겨 배정한 것을 구실 삼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도승지 박홍린이 아뢰기를 우선은 무역을 허락하였다가 지나치게 한다면 금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동부승지 박수량은 아뢰기를 저자 사람들이 어제 이미 두목들과 물건값을 흥정했으므로 그들의 생각에는 무역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인데 이제는 또 막았기 때문에 실망하여 화를 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아침에 절반만 무역하라는 것으로 이미 분부했는데 지금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전부를 무역하게 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황언이 아뢰기를 부사가 그처럼 화를 냈으니 승지를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빨리 승지를 보내 설리화라 하였다. 박수량이 아뢰기를 지금 천사에게 통사 권한 일은 요사의 잘못이다. 전하께서 듣고 황공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시어 즉시 요사를 데려다 가혹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고 다시 근신한 통사한 사람을 가리어 송희온을 대신하여 곁에서 일을 보게 하도록 하셨다 한다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우스부승지 황계가 아뢰기를 고쳐 정한 통사를 천사의 방으로 데리고 나아가 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지당하다. 지금 천사의 방 통사를 요사가 제 마음대로 고쳐서 정하여 지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사를 관원에게 내리어 죄를 다스리게 하고 통사는 이미 보충하였다고 한다면 합당하겠다. 또그 무역하는 일은 다시 회사에 분부하여 빨리 시행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황계에게 분부하기를 태평관에 나아가 천사를 설교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국왕께서 이른 아침부터 편문 경회로 남문에 나아가 대인들께서 오기를 기다리니 빨리 잔치에 나아가시지요라고 말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대내로 들어갔다. 얼마 후에 경회로 남문에 나아가 이르기를 승지가 가서 잔치에 초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거동이 빠를지 늦을지 알지 못하겠으니 사관을 보내 승지에게 국왕께서 여러 날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절하게 잔치에 모시고 싶어 하시니 대인들께서 속히 가시기 바란다고 천사에게 말해주라고 하라.
또 이전에도 천사가 혹시 어떤 일로 해서 화를 내게 되면 이를 그르친 관원을 천사의 앞에 잡아다 놓고 그의 죄상을 들어 천사에게 말해 주었고 즉시 천사가 보는 앞에서 옥리에게 회부했었다. 성종조에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또한 속기 의금부에 난관을 보내 사역원 장모관을 뜰 가운데 잡아다 놓았다가 천사에게 이 관은 이 장모관으로서 함부로 천사의 방 통사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크기에 국왕께서 옥리에게 회부하여 주의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다고 한다면 합당할 듯하니 이런 뜻을 아울러 사관으로 하여금 관반에게 말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황기가 태평관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태평관에 나아가 가운데 대청으로 들어가 천사를 뵙고 다가가 말하기를 당초에는 각각 통사 세 사람씩을 두 천사의 방에 배정해왔던 것인데 유사의 불찰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국왕께서 듣고 몹시 황공스럽게 여겨 즉시 다른 통사를 배정하여 송희 온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니 구사가 말하기를 그러한 하찮은 일을 국왕께서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유사들로 역시 우연히 살피지 못한 일일 것인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다가가 잔치에 초청했더니 부사가 안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채 화평한 말로 답하기를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이런 하찮은 일로 특별히 내신을 보내시어 선류하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차 전화를 뵙고 치사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역원의 장문은 지금 잡아갔느냐 하였는데 황기가 아뢰기를 신이 올 적에 길에서 의금부 도사를 만났는데 장모관을 잡아가기에 신이 천사의 노여움이 다소 풀렸으니 태평관 문 밖에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알았다. 또 천사가 회시에 관한 기록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글만 보고 말려는 것이 아니리라. 반드시 과목의 인원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한 차례 식년의 방목을 써서 보여주는 것이 합당할 듯 같다 하였다. 박홍린이 아뢰기를 천사가 과거에 관한 기록을 보고자 하는 일을 처음에는 잘못 생각하여 과거에 낸 글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고서 도감임이 예조로 하여금 등초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조가 또 홍문관으로 하여금 등초하게 하자고 아뢰어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아 미처 써주지 못했을 것인 듯하니 지극히 원만합니다. 또 등초하는 것을 단지 논부 대책을 각각 두 서너 수씩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갑관은 몇 명이고 을관은 몇 명이라고 써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는데 박홍린이 아뢰기를 천사가 과거에 관한 기록을 보고자 하는 것은 대개 중국에는 갑을 집이 있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방목을 쓰고 아울러 그들의 글도 기록해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황후는 아뢰기를 지금 만일 방목을 써서 주었다가 혹시 글도 보려고 하게 된다면 거두어 모으기에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지은 글이 어찌 중국 사람들의 소견에 부합하겠습니까? 국가의 체면이 매몰하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박홍리는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도 갑을집이 있지만 다만 장원한 사람이 지은 글만 기록한 것으로 중국의 등과록과 같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천사가 등과록을 보고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좌이정 김안노가 사역은 도제조로서 송희온의 일을 친히 아뢰었기 때문에 이 하문이 있었던 것이었다. 아뢰기를 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도 예부가 매이한 과거한 글을 보려고 하였지만 의론이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에 써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순이 왔을 적에도 역시 정문의 체제를 보고자 함으로 이전 사람들이 지었던 글을 가져다 보여주니 하는 말이 중국의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까 싶어서 각채 속에서 두 서너 수씩 등초하여 유로 모아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등과록이 중국의 것과 같지 않아 단지 방목만 있고 글은 없으므로 창졸관의 쉽사리 거두어 모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박홍리는 아뢰기를 저번에 상께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역시 등과록이 있다고 답하셨는데 만일 지금 등과락이 없다고 대답한다면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뽑아낸 글도 다만 초본 두어 장뿐입니다. 하고 김안노가 아뢰기를
단자에 써서 준다면 괜찮겠지만 초본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그저 한강의 배 위에서 보는 건데 천사는 성질이 조급하여 비리로 소소한 일이라도 걸핏 한 말씨와 안색이 나타내고 안색에 나타내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자께서 초청하는 잔치의 의주 속에 사신 한 말이 나오자 천사가 매우 노하이 하는 말이 세자가 감히 조사를 칭하여 사신이라 할수 있는가? 세자와 우리들이 동서로 나뉘어 앉는 것도 역시 그러다. 하물며 전하께서 이미 서편 북쪽에 벽 쪽에 앉았었는데 세자가 또한 서편 벽 쪽에 앉는다면 이는 군신 부자 사이에 있어 서도 자서가 없는 것이다 하였고 이어 붓을 가져다가 써서 신에게 보여주는데 군신이 자서가 없게 되고 부자가 차례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하기에 신이 사신이라고 한 것은 곧 조정의 사신이라고 가리킨 말인데 다만 그리 뚜렷하게 되지 못했을 뿐이다. 전하께서 대인들을 지극히 공경하시는데 세자께서 공경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또이 의주는 세자께서 친히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예조가 이전부터 있었던 일에 의거하여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세자의 좌석을 어느 편으로 해야겠는가 하니 천사가 우리들은 북편 벽 쪽에 앉고 세자께서는 동편 벽 쪽에 앉는 것이 옳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예에 맞는 듯합니다 하였다. 박홍린이 아뢰기를 그저께는 천사의 말이 비록 그러하였었지만 어제 천사 세자께서 청한 연향대에는 대우함이 매우 공손하였고 연향이 끝나 나올 적에는 천사들이 대문까지 나와 세자께 가마에 오르기 권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사양하기를 이런 일은 전하에게나 할 바인데 내가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하니 천사들이 듣고서 감탄하여마지 않았습니다. 대저 거행하는 일이 예의에 합당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하고 김안노가 아뢰기를 원접사 등에 있어서도 공손스럽고 삼가서 예의를 행하면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의정부와 육조가 청한 잔치 때에도 좌석 배치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서쪽 석편 벽 쪽은 곧 전하께서 앉으시던 곳이어서 군신들은 앉을 수가 없고 동편 벽 쪽은 서쪽보다 높은 데이어서 역시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먼저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김안노가 아뢰기를 물어보면 오히려 정하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하고 박홍리는 아뢰기를 천사는 북편 벽 쪽에 앉고 군신들은 동편 벽 쪽에 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김한노가 아뢰기를 한강에서 유람할 적에도 역시 동편 벽 쪽에 앉도록 했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종친부, 의정부, 육조가 모두 잔치를 청하면 오래 머무르게 될까 싶으니 겸하여 거행하면서 종재가 청하는 잔치라고 부르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김한노가 아뢰기를 겸하여 거행하는 것이 재당합니다. 천사들이 만일 잔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굳이 청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머무르게 되면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한강에서 보건대 각사의 관원들이 한가 시끄럽게만 하고 일은 담당하지 아니하여 천사의 뜻에 맞지 않았으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죄를 다스리도록 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오늘 잔치를 청할 적에 천사가 만일 무죄를 보여주기를 청한다면 마땅히 보여주고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청할 것은 없다 하였다. 김한노가 아뢰기를 만일 그들이 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먼저 청할 것은 없습니다. 또 천사들이 아직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미리 무죄를 보여주기를 청한 일은 도로 있었지만 어찌 잔치에 나오고 나서 청하겠습니까? 지난번 제천정에서도 관역을 차렸었는데 천사의 말이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부니 활쏘기를 안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또 활과 화살을 증정하니 천사가 한참을 만져보면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고 박홍리는 아뢰기를 이번 천사는 자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고 김한노가 아뢰기를 그날 한강에서도 천사가 도화계만을 좋아할 뿐 강도 산도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전에 기순이 천사로 왔을 적에 개성부에서 기녀들을 여연집에 보내 요란하게 악기 소리를 내도록 했었는데 천사가 보고서 즐거워하였고 조선부에는 봄바람에 날리는 주막 깃대니 달밤에 악기 소리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들으는 고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저께 한강에서 일어날 적에도 또한 기녀와 악공으로 하여금 마치 공경하는 사람이냐 하여 강위에 나타나게 하고 기녀 728명이 한 군데 모여서는 춤을 추게도 하고 노래를 부르게도 했습니다. 천사가 보고서 묻기를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게 신이 대답하기를 그들은 여염집 사람들입니다. 아니 천사가 이는 태평시대의 현상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잔치를 차리는 처음에 기녀 악공을 들여놓으려 하니 천사가 이런 사문들의 모임에 기녀 악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기녀 악공이 들어오자 천사가 즐거워하며 어린 기녀를 시켜 혼자 춤추게 하고서 한참 동안 눈여겨보았고 다른 기녀가 갈마들어 춤추게 되자 천사가 됐다고 하고는 앞서의 기녀로 하여금 연속해서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서편 벽쪽의 제상 중에 기녀 악공을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자 천사가 웃으면서 어제 기녀의 춤만 쳐다보고 우리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였는데 이런 농담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김한노가 이어 계를 개정한 단자를 가져다 상의 앞에다가 펴놓으면서 아뢰기를 전에 이 시가 예부 상서로 있을 적에 여러 차례 추청했었습니다. 이 시가 지금은 강로가 되어 대명 회전을 감수하고 있고 상사가 그의 난관으로 있으니 이 단자를 천사에게 주어가지고 돌아가서 이 시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아니 상이 중관을 시켜 그 단자를 가져다 보고 나서 이르기를 이 인임을 이인인이로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국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였는데 김한노가 아뢰기를 중국의 자음은 인과 임의 음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음이 같아서 잘못 전해진 것이니 또한 분명하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 하였다. 박홍린이 아뢰기를 지금도 근데 상사가 시를 지어 당선 두 자루에 다 써서 전하께 드리려고 한다는데 홍겸이 그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관반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고 김안노가 아뢰기를 홍겸은 그를 알기 때문에 천사가 지은 시구를 때때로 외워서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상의 일렀다. 천사가 여기 와서도 만일 투어를 하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즉시 궁방의 투어를 내다가 훈련원 관원을 시켜 화살 척도를 요량해 두도록 하라. 또 종친 조관 중에 투어에 능한 사람 7, 8명을 미리 뽑아 대기시키라. 전자 실업 84권 중요 32년 3월 14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사은사 남세웅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오늘 천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회정하기도 전에 어떻게 당신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전에도 조사가 안남국에 갔다가 미처 회정하기 전에 사은사가 먼저 경사에 갔었는데 그 조사가 이로 인해 죄를 얻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먼저 들어간다면 또 그렇게 될까 싶으니 이 뜻을 전하께 고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사은사의 배표하는 날짜를 뒤로 미뤄서 정해야 되겠다 하였다. 우승지 김미가 아뢰기를 신이 천사에게 문안한 다음 평양 도형의 족자를 진정하니 두 사신이 크게 기뻐하며 칭사하기를 현명하신 임금의 현명한 신하입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 먼 데서 온 손에게 주다니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대대로 전하는 보배로 삼겠습니다. 하고 상사가 또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치사해야 할지 붓으로 글씨를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신에게 책력 2부를 주었으며 부사도 신에게 책력 2부와 먹두 자루를 주었습니다. 우부승지 강현이 천사가 쓴 공강정 박천에 있음과 재산정 가산에 있음을 영광정 평양에 있음 부금 한강의 정자선에 있음 등의 대자를 가지고 아뢰기를 이것은 상사가 쓴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돌아가기 전에 각자 하여 거십시오 하고 말하기를 부금 두 글자는 금으로 글자를 메우고 그 나머지는 천대청으로 메우십시오 하였으니 회사로 하여금 빨리 현판을 새겨 나누어 걸게 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전자시력 84권 중종 32년 3월 14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미시 두 사신이 경회로 남문 밖에 이어러 가마 밖에 이르러 가마에 써내리자 상이 섬돌 아래까지 나가 맞이하여 서로 사양하면서 들어왔다. 경회로 아래에 이르러 두 사신은 나란히 동쪽에 서고 상은 서쪽에 서서 각각 절을 하자고 청하였다. 그러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힘드실까 싶으니 각각 읍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각각 읍을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여러 날을 만나지 못해 더없이 한스럽습니다. 아니 상두 사신이 말하기를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상사가 손수 쓴 대자 두 장을 내놓았는데 충효 두 자를 쓴 것과 선화 두 자를 쓴것한 장이었다. 부사도 역시 손수 쓴 대자 세 장을 내놓았는데 외촌 보미 네 자를 쓴한 장, 광렬 이공 네 자를 쓴것한 장, 고본당 세 자를 쓴것한 장이었다. 두 사신이 각각 시를 내놓은 다음 부채를 내놓았으며 다음에 채단을 내놓았다. 상사가 또 시를 쓴 부채 한 자루를 내놓았다. 상이 각 위에서 치사는 절을 하기 청하니 두 사신이 사양함으로 각 위에서 읍을 하고 나서 종기를 바로 잡은 단자를 상사에게 내놓으며 말하기를 저번에 이길 연때 대명회전에 관한 일을 고품했고 오늘 다시 이 단자를 진정하니 대인들께서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국의 세계를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했기 때문에 영락 2년과 정덕 14년 및 가정 8년에 실정을 써서 주문하여 여러 차례 조정의 거룩한 언덕을 특별히 입어 개정하도록 윤화하신 성질과 영력하셨지만 대명회전의 결을 개정하여 편찮을 시기에 대한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스러운 글에 동수 대명회전이란 직함이 있기에 반갑고도 다행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명회전을 다시 편찬하게 된 것도 천운이지만 수찬하실 대인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것도 역시 천운입니다. 바라오컨대 대인들께서는 이 정문을 보시고서 한나라의 원통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상사가 답하기를 내가 과연 대명회전을 수찬하는 관원이니 마땅히 이 일을 힘써 변별하여 바로 잡아지게 하겠습니다. 또한 생각하건대 반드시 일찍이 개정되었을 것인데 다만 이 나라에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국에 돌아가면 상서 및 강로 등의 관원과 자세하게 주문해서 개정하여 전하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한번 주청하여 대명회전 전지를 가져온다면 우리들의 말을 증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이 말하기를 참으로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어 치사하는 읍을 하였다. 상이 또 말하기를 저번 날 빈약하고 누추한 한강의 정자에서는 수고로우시게만 되어 황공스럽고 또한 해당 관원이 사찰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일이 많았기에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답하기를 현명하신 왕의 후의를 더없이 입어 강과산의 좋은 경치를 한껏 구경하며 밤이 깊도록 즐거움을 다하다 돌아와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말이 끝나자 각기 자리에 나가 다례를 거행하고 나서 상사가 종교에 관한 단자를 보며 말하기를 이 인임의 임자가 들어는 인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임은 인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처럼 바꿔 쓰게 된 것인데 대명회전의 구번에도 역시 그처럼 잘못 썼으므로 단자에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아니 상사가 알았다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듣건대 대인들께서 점심을 들지 않고 오셨다니 대인들을 모시고 함께 점심을 들까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씀대로 하겠다 하므로 상이 좌부승지 강현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일 근정전 초청잔치와 모레의 종재가 초청하는 잔치에도 차차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였다. 상사가 통사 이영성을 불러 말하기를 종계에 관한 단자를 한건더 써서 부사에게도 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점심을 절반이나 먹었을 때두 사신이 두 모을 시켜 반찬 세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이어 말하기라. 전하께서 주신 반찬이 매우 좋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또한 아래 사람들을 시켜 반찬을 익혀 왔으니 바라건대 한번 들어보십시미.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라. 매우 좋습니다. 아니 두 사신이 모두 말하기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더 들기를 청하자 상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박한 음식을 물리치지 않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고기 잡는 사람을 시켜 경외로 못에서 고기를 잡으시지요 하니 두 사신이 좋습니다.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며 통사 이 응성을 불러 말하기를 경혜루 아래의 경치도 매우 좋지만 경혜루 위의 경치도 한번 구경했으면 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대인들을 모시고 후원을 산보하려고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후원 산보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는 예를 차리는 모임이 아니니 편복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께서는 비록 편복 차림을 하시더라도 과인은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편복 차림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편복 차림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사홍은 난간이 고기를 가져다 올리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성의가 지극하심으로 연불에서의 고기가 또한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두 사신에게 막차로 나아가 잠시 쉴 것을 청하니 두 사신이 매우 감사하다고 하며 각기 막차로 나아갔다. 좌부 승지 강현에게 전교하기를 경혜루에다 술자리를 베풀 적에 나이가 어린 기녀 서너 명과 악공 서너 명을 가리어 서쪽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게 해야 한다 하였다. 상이 막차에 나아가 두 사신에게 나오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통사 이 화종을 시켜와서 청하기를 우리들이 편복 차림으로 나오고 싶으니 전하께서도 편복 차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께서는 비록 편복 차림을 하시더라도 과인은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두 사신이 즉시 편복 차림으로 나서자 모시는 신하들이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비로소 자신들이 경박하고 부당한 짓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상이 두 사신과 더불어 동쪽 계단으로 해서 경혜루로 올라섰다. 두 사신이 살해하는 업을 하겠다고 청함으로 상이 답업을 했다. 상이 술잔을 돌리기 청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술 돌리기를 끝냈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이 경혜루는 더욱이 묘합니다. 다만 저산 백악을 가리켰다. 위치가 조금 동쪽으로 되었다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지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 두 산의 북쪽에 있는 산 백악을 말한다. 이름이 무엇이고 저 서쪽에 있는 인왕산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북쪽에 있는 것은 백악이고 서쪽에 있는 것은 인왕인데 대인들께서 이름을 고쳐주시지요 하였다. 두 사신이 오는 도중에 정자나 산천을 보면 문득 이름을 고쳐 큰 글자로 써서 주면서 현판에 새겨 글귀를 청하여 이름을 남기기 바랐기 때문에 상이 그런 뜻을 알고서 청한 것인데 두 사신이 기쁘게 여기며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붓과 먹 및 종이를 가져다 두 산의 이름을 고쳐줬는데 상사가 백악을 공극이라고 치고 스스로 주달기를 이 산은 북쪽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고 하고 부산은 인왕산의 이름을 필운이라고 치고 스스로 주달기를 우필운릉의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두 사신이 큰 글자로 쓰려고 하다가 큰 붓을 찾지 못해 그만두었다. 이어 난간을 따라 산포함으로 모두가 예물을 표하였다. 정사가 상의 앞에 나아가 웃으며 말하기를 산수가 더없이 좋은 자리에 현명하신 왕께서 앉아 정사를 하시니 경하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목 가운데의 섬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두 주가 사랑스럽다 하면서 통사 이 응성을 시켜 전하께 고하고 이어 이 응성에게 이르기를 주자의 뜻을 너가 잘 알아듣는가 하니 이 응성이 대답하기를 물 가운데에 살만한 자리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두 사신이 크게 기뻐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이모의 이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름 짓기를 청하니
상사가 서쪽 못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환벽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사는 동쪽 못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옥액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동쪽 못의 돌다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청홍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했다. 두루 구경하고 나서 상이 두 사신과 함께 동쪽 계단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두 사신이 바로 후원으로 향했다. 이때 당에서는 연향 차림이 모두 진설되고 모든 악공도 일제히 늘어섰으며 예모가 정돈되어 매우 엄숙하고 공경스러웠는데 조사들의 경박하고 방잠이 이 지경이었다. 충순당을 지나 교회 위로 이르러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정은 속이라 꽃을 꽂을만 합니다. 아니 장사가 말하기를 꽃도 응당 노인의 머리에 꽂히기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늙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이미 많으니 싫어할까 싶습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는 모두 청년이므로 정원의 꽃이 오히려 대인들의 머리에 꽂히지 않을까 염려할 듯합니다. 아니 두 사신이 크게 기뻐하며 각기 홍도꽃을 가져다 모자의 좌우에 요란하게 꽂았다. 두 사신이 상께서도 꽃을 꽂기를 청함 상께서도 꽃을 꽂기를 청함으로 상이 즉시 중간에게 명하여 홍도 한 가지를 가져다가 익선관 왼쪽에 꽂으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처럼 좌우에 나누어 꽂으십시오 하였다. 익선관 왼쪽에만 꽃꽂을 구멍이 있고 오른쪽에는 꽂을 만한 구멍이 없으므로 가지를 임시변통으로 익선관 위쪽에 꽂아 아래로 관자 아래까지 닿게 하였다. 그러자 모시는 신하들이 이두 사신의 무례함을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두 사신은 문온 취로 정 남쪽을 가리키며 이 응성에게 묻기를 본디 현명한 왕은 덕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농사가 어려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무로 상이 매우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부사가 길가에 꽃떨기를 가리키며 두목을 시켜 끌고 오도록 하여 들고서 구경한 말하였다. 이꽃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 이 응성이 대답하기를 옥매화입니다. 하니 부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에서 또한 이런 꽃이 있구나 하고 이어 이 응성을 시켜 상께 청하기를 정원 안의 잡다한 꽃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 공 사천에게 주어 씨를 짓도록 하십시오 하고 나서 크게 웃으니 정사도 따라 웃었다. 치료정에 이르러 잠깐 쉬는데 정사가 말하기를 만일 황제의 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처럼 좋은 데 오게 되었겠습니까?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부사가 말하기를 천년에 한번 있을 귀한 만남입니다.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였다. 정사가 뜰앞 섬돌 위의 떨기진 꽃을 가리키며 두목에로 하여금 두 가지를 꺾어 오게 하여 들고서 묻기를 이 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 이 응성이 대답하기를 출단화입니다. 하니 한 가지를 전하께 올리며 말하기를 아울러 꽂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한 부사에게 나눠주어 다 같이 꽂게 하였다. 상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전하의 관위는 붉은 꽃과 누른 빛이 서로 어울려 홍도하는 빛이 붉고 출단하는 빛이 누랬다. 더욱 좋습니다 하고 그의 말투가 아이들 장난과 같았다. 상이 말하기를 이 정자에서 좋은 모임을 가질 만하니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더없이 좋습니다. 다만 현명하신 왕께서 수고하실 것 없이 대신들로 하여금 술잔을 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상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고 즉시 병조 판서 유님으로 하여금 술잔을 돌리게 하여 마치고서 또한 각기 한 잔씩 돌리고 파했다. 서쪽으로 망경대에 일어났는데 소나무 한 쌍이 같은 뿌리에 자라 나란히 서 있자 장사가 말하기를 이 소나무는 매우 기묘하여 괴이하기도 하고 구경할 만도 하니 쌍릉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수십 걸음을 가다가 경혜로를 바라보니 갑병들이 늘어서 있고 홍분이 뜰에 가득하고 붉은 난간과 흰 섬들이 거꾸로 맑은 물결에 비치었다. 부사가 좋아하며 말하기를 국왕께서 현명하시고 온갖 것들이 모두 아름다우니 진실로 신선의 지경입니다. 하였다. 길가에 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정사가 가리키면 말하기를 매우 좋습니다. 아무로 상이 이름 짓기를 청하니 정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천천히 짓겠습니다마는 오천사 또한 묽은 이름을 잘 짓습니다. 하자 부사가 말하기를 공천사가 본디 잘 짓는답니다. 하였다. 또 가다가 백자정에 이르러 잠시 쉬며 쓰를 한순배 했다. 상이 중관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취우선을 내놓으니 두 사신이 치사하기를
이는 반드시 신선들이나 가진 물건이지 어찌 인간의 물건이겠습니까? 더없이 감사합니다. 하였으며 정사가 더욱 좋아하여 만지며 폈다 접었다 하면서 금방 붙이다가 금방 만지다 아이들 장난질 하는 것과 같았다. 정사가 이 음성을 불러먹기를 전하께서 왕좌를 몇 번이나 두셨습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사내 4대씩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아니 또 묻기를 공주는 몇 분이나 됩니까? 자 상이 말하기를 또한 그만큼 됩니다.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아들도 많고 딸도 많은 상선은 왕가를 누리고 국가를 누리실 복이니 전하를 위해 한없이 축하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더없이 감사합니다. 하였다. 정사가 소나무 그늘을 우러러 보다가 또 지형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사방을 돌아보며 두루 관람하여 마치 이름을 지으려는 듯한 기색이 있으므로 상이 말하기를 이 정자를 이름 지어 주시지요 하니 정사가 웃음 말하기를 응수정이라 이름 하십시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등과록을 보고 싶습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본디 인출하여 반포하지 않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정사가 말하기를 비록 인쇄한 것이 아니고 등수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술을 두번 숭배하고 일어나 상원 문이 있는 길로에서 바로 경혜루로 향했다. 정사가 길가에 차려놓은 화포를 보고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화포 기계는 설비가 매우 교묘합니다. 하고 또 길가에 있는 단풍나무를 보더니 정사가 그 밑에 나아가 가지를 휘어잡으며 묻기를 이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므로 이 음성이 대답하기를 단풍나무입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이 나무는 서리를 맞으면 붉어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중순당 앞에 이르니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심어져 있었는데 그 형상이 더욱 기묘한 것을 보고서 정사가 서쪽에 있는 것을 노릉이라 이름하자 부사가 동쪽에 있는 것을 반교라 이름 짓고 정사가 길가에 있는 반석이 네모진 못처럼 움푹한데도 물이 없는 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 돌은 물을 담아 고기를 키우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현액을 우러러 보면 말하기를 춘순당이란 이름은 더없이 좋으니 이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실상입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사대하는 정성이 있으므로 당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하였다. 정사가 초화를 보더니 두목을 시켜 꺾어다 한참을 들고 구경하다가 전하께 내놓으므로 전하께서 받아들자 정사가 말하기를 이 꽃은 매우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들고 구경을 했는데 또한 전하의 수택을 입게 되었으니 이 꽃은 대단히 행복합니다. 하여 정사가 스스로 이처럼 자신을 중한 채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사대가 지성스럽기 때문에 정성껏 조사를 대우하여 지극하게 하지 않는 바가 없이 한 것인데 어찌 경솔하고 무례한 조사가 평상복 차림으로 딴 나라가 대접하는 향연에 놓을 줄 짐작이나 했겠는가? 한 나라의 임금을 끌고 정원 안을 두루 걸음으로 예복인 골룡포가 초로에 질질 끌리게 하고 그 울퉁불퉁한 험한 구름과 골짜기에서 옥보가 기우뚱거리게 되었으되 시종 공경하고 근신하여 조금도 권태스러운 기색이 없으셨다. 이는 비록 성상의 사대하는 지성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조사에 절제하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러했으므로 모시는 신하 및 장사와 아래로 군졸 및 종들까지도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경혜로 아래로 돌아와 각기 읍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인정을 표하는 묽은 단자를 두 사신 앞에 내놓으니 정사가 말하기를 예물이 너무 많아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30여 근은 너무 많으니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상인 말하기를 이는 곧 차를 끓이는 삶이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미 물건을 드렸으니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다. 상이 장차 술 대접하는 예를 행하려고 곧 은사화를 내놓으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꽃을 버리지 마시고 섞어서 꽂으시기 바랍니다. 홍도를 말한다. 아무런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돌려 구사히 앞에 이르렀다. 상이 이르기를 아침에 유사히 차고로 크게 사체를 잃게 되어 송희 온에 관한 일을 말한다.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관원을 즉시 하옥하여 주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니 의사가 말하기를 참으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이에 대한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 매우 황공스럽습니다. 즉시 그 해당 관원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이 말하기를 죄가 무거워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은 밤새도록 앉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사형은 장무관을 놓아주었다. 각기 자리에 나갔다가 또 두목들에게 인정을 표하는 물품 단자를 내놓으니 정사가 말하기를 임모는 벌써 이미 주시었으니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두는 단지 주대한 두목 여덟 사람에게만 주고 그 나머지는 주지 마십시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술잔을 돌리고 사옹원이 또한 고기를 잡아 올린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두목들에게 활과 화살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두 편, 정사와 부사 두 편을 말한다. 두목 각 30인에게만 각각 활 하나, 화살 10개씩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활과 화살을 모두 거두었다가 회장할 때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였다가 조금 뒤에 두 사신이 말하기를 활과 화살은 단자에 없으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청컨대 불꽃놀이를 구경한 다음 향연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각기 작은 막차로 나가 잠시 쉬었다. 좌부승지 강현에게 전교하기를 기녀와 악공들로 번잡하고 시끄러우니 기녀 20명과 악공 20명만 가리어 머물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내보내라 하였다. 상이 막차에서 나오니 두 사신도 나왔다. 상이 말하기를 교의를 옮겨 조금 앞으로 다가가 앉아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두 사신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처마 아래로 나 앉아 관람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일어나서 처마 아래로 나아가 다시 동서를 가리지 않고 한 줄로 줄지어 앉았다. 두 사신의 자리가 전하의 왼쪽에 있었다. 불꽃놀이를 한참 구경하다가 해양군 이희에게 명하여 술잔을 돌리도록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청컨대 술잔 돌리는 예를 할것 없이 큰 잔을 각각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정사가 광대화를 일러 말하기를 이는 곧두 회화입니다. 하고 포도화를 보고서는 많은 포도 일타홍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포도가 정말 좋으므로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하므로 큰 잔으로 한 잔씩 부어 각각 돌렸다. 상사가 이 음성을 불러 말하기를 이 나라의 갖가지 해산물은 복권의 것과 같은데 다만 잘 조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습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이곳의 주자들은 미혹하고 용렬하여 모두 조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아니 부사가 말하기를 상대인은 조리하는 솜씨가 있답니다. 하자. 정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조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글로 써서 드리겠습니다. 하이다. 불꽃놀이 구경을 마치고 도로 연향청으로 들어왔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게 성의를 보이셨으니 살해하는 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다. 업이 끝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큰 글자로 글씨를 써서 드리고 싶습니다. 글씨를 쓴 다음에 술 마시는 예를 거행하였으면 합니다. 하므로 상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이에 두 사신이 좌우 사람들을 지켜 교의를 가져다 한 줄로 늘어놓고 남쪽을 향하여 앉았는데 정사가 가운데 앉고 의자는 서쪽에 있었으며 부사는 동쪽에 앉았다. 정사가 큰 붓을 들고 종이를 펴놓고 탁자에 임하여 요동 동사 강진을 불러 말하기를 나이 젊은 기녀 두 사람을 가리어 촛불을 들고 탁자 머리에 서도록 하고 또한 나이 젊은 기녀 네 사람을 가리어 앞으로 들어와 춤을 추도게 하라 하였다. 정사가 춤을 눈여겨보다가 말하기를 이는 선악의 춤이다 하였고 정사가 촛불을 들고 있는 기녀의 머리 위에 단장 한 꽃이 촛불 가까이에서 다롱거리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불 붙게 될까 싶다 하며 빼버리도록 명하는데 대개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려는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이두 기녀의 키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을 바꿔야 하겠다 하고 정사가 촛불 든 기녀를 흘겨보며 마음을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여 큰 붓에 적신 먹물을 그녀의 기녀를 향해 뿌려 기녀의 옷과 얼굴에 먹물이 튀었다. 또한
또한 그 기녀에게 탁자 무리에 오래 서 있게 하고 붓을 들고 헛 내둘러 마치 장차 글씨를 쓰려는 형상만 하고 즉시 하필하지는 않았으며 한참 동안 붓을 희롱하기도 하고 농담하기도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로부터 전위가 시끄럽고 소란해져 상계수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게 되므로 좌우의 시종들이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산 권예가 우승지 김미를 통하여 아뢰기를 오늘의 사태를 동료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신만 술 대접할 재상으로 들어왔다고 듣고서 지극히 놀랐습니다. 오늘은 자취는 곧 예를 차리기 위한 연향인데 밤을 무릅쓰고 차린 것부터가 이미 예가 아닌데다가 처음부터 예로 접하지 않아 편복 차림으로 경회류에 올랐으니 이미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게다가 산보하며 유람하는 것을 재상들과 하는 것은 혹 있을 수 있지만 어찌 임금과 더불어 할수 있겠습니까? 천자와 재우가 비록 대소는 다르지만 임금인 것은 같습니다. 역시 조정이 있고 또한 무엇 신하가 있는데 어찌 감히 임금과 더불어 정원숲을 이슬 속을 산보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고금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녀를 불러다가 촛불을 잡히고 글씨를 쓴다는 핑계로 외설한 짓을 멋대로 방자하게 하였고 앉기도 하고 공손하지도 못했으니 마침내는 더할 수 없이 설만한 짓을 하게 될까 싶습니다. 전하께서 4대에 지성스러우시기 때문에 중국 사신 접대를 한결같이 그들의 요청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거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4대를 성의 있게 해야 하고 비록 천사 대접을 공경을 다해 해야 하지만 어찌 예물을 잃는 것을 성의로서 하고 공경을 다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태는 크게 예의를 잃은 것으로서 천사의 소행은 미치광이의 짓과 같습니다. 대소의 시민들이 누가 통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다음부터는 청컨대 예로서 접하여 설만해지지 않게 하신다면 이보다 다양함이 없겠습니다. 신이 통분함을 견딜 수 없어 미처 동료들과 연연해 볼 사이도 없이 지금 감히 홀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답하기를. 아랫말이 지당하다. 다만 경외리에 올라간 일은 천사가 먼저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감히 사들하지 못하는 것이고 후원에서 산보하는 일은 이전 줄리가 태감히 천사로 온 때는 더러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 하게 된 것이며 기녀를 시켜 촛불을 들게 한 것은 나도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 여기면서도 억지로 한 일이다 하였다. 영의정 김근사, 좌 이정 김한노, 우의정 윤헌보, 좌찬성 심원경, 이조판사 허항 등이 아뢰기를 지금 천사가 한 일을 보건대 폐려한 짓이 많으니 예로서 접하고 마는 것만 못합니다. 기녀와 악공을 쓰는 것은 단지 주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촛불을 들리기까지 하고 또한 난잡한 춤을 추게 하였으니 이와 같은 짓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옛사 일이 아닌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중국 사신을 정성껏 대우해야 마땅하지만 잔치 대접하는 예를 거행하면 그뿐이고 다시 깊은 정을 표할 것은 없습니다. 내일 권정련에서 초청하는 잔치는 모두 중지하기 바랍니다. 아니 답하기를. 당초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나 역시 조처하기가 곤란하다. 내일 권정련에서 초청하는 잔치는 아래대로 거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예가 재차 아뢰기를 신이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상께서 잘못 조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임금은 손님을 대하고 사람을 접하는 동안에 예를 잠시도 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신이 상께서 억지로 따르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난잡하여 질서가 없음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농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일만 보더라도 그처럼 경솔하고 방자하게 구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 것입니다. 신이 그들의 소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예가 없으면 공경이 안 되는 법입니다. 당초에 전하께서 공경으로 대우하고 한결같이 예로서 연양을 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아니 답하기를 내가 대접함이 예를 잃은 것은 과연 아랫말과 같다. 대신들도 이미 말을 했었다. 놀랍게 여기는 뜻은 상하가 모두 같다 하였다. 김근사가 재차 아뢰기를 사세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비록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지만 힘써 권할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답하기를 나의 뜻에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가 한잔한 다음에는 그만 파하겠다고 하였으니 나도 다시 권하지 않겠다 하였다. 정사가 글씨 쓰기를 마치자
사이, 즉각, 촛불 등 기녀 및 들어와 춤춘 기녀들은 물리치기를 명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썼지만 오후 천사도 반드시 쓰고자 할 것이니 바로 기녀들로 하여금 도로 들어와 춤추고 촛불 들기를 아까처럼 해야 합니다. 자, 요동통사 강진이 스스로 나아가 재촉하니 기녀들이 드디어 도로 들어왔다. 그녀가 세 번째 아뢰기를 한결같이 그가 하는 대로 따라주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허물없이 기녀들과 희롱하는 짓 등은 모두 참아볼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조사의 말이라고 해서 한결같이 예가 아닌 짓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로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하기를 오래지 않아 마땅히 파악이 될 것이다. 이디어 그들의 소위를 알아서 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부사가 글씨 쓰기를 마치자 상이 술을 돌리니 두 사신이 회배했다. 예가 끝나자 즉시 파했는데 밤이 이미 삼경이었다. 김근사 등이 아뢰었다. 천사들이 채무를 잃은 짓이 많아 지극히 통분합니다. 그러나 내일 건정전에서 초청하는 잔치일은 이미 청한 것인데 다시 정지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어서 전일에 정성껏 대화한 일마저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로 대하는 것만 못할 것이니 내일은 마땅 임시 변통의 말로 고하기를 당초에는 오늘 건정들에서 잔치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연히 병이 나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은 종제의 잔치만 거행하고 건정전에서는 내일 거행하고자 한다고 하여 그들의 뜻을 떠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미숙하거나 용렬한 사람이 아니어서 중국 조정에 있어서는 곧 청현한 사람들이니 만일 혹시라도 화를 내게 된다면 일이 생기게 될까 싶습니다. 하물며 내일 잔치 대접하는 일은 지금 이미 말을 했고 그들 역시 마땅히 오겠다고 했었으므로 정지할 수 없을 듯하니 그때 이마에 잠깐 거행할 예를 이루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중조칠월 84권 중종 32년 3월 14일 계사 일곱 번째 계사 집이 소봉 장영 신거관과 박세웅 지평 이명과 정희렴이 아뢰었다. 신봉은 제술관이기에 머물러 나와 있었고 신거관 등은 일찍이 조방에 모여 있다가 늦게야 천사가 한 짓을 들었는데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소행이 또한 배려한 짓이 많았는데 오늘의 일은 더욱 해괴합니다. 상께서 조사는 마땅히 공경하여 대우해야 한다고 여기시지만 다만 예로만 대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를 차리는 이외의 일은 결코 할수 없는 법이니 이 뒤로는 상께서 그러함을 알고 대우하시는 것이 지당합니다. 전조실업 84권 중종 32년 3월 14일 계사 여덟 번째 계사 대산 권예 등이 아뢰었다. 대저 기녀와 악공은 술 대접할 때만 사용해야 되고 글씨를 쓸 적에 악공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아무리 촛불을 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꼭 촛불을 들린 다음에야 글씨를 쓸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기녀를 시켜 촛불을 들게 하여 방탕하고 추한 것들로 하여금 성상의 지척의 자리에 가까이 있게 하겠습니까? 다른 근시들은 없었고 승지들이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었으니 진실로 모든 일은 농기하여 처리했어야 하는데 당초 기녀를 시켜 촛불을 들게 할때 이미 예를 들어 계달아에 막지 못하였고 다시 돌아가게 할 때에도 있었어도 요동 두목이 스스로 불러 들어오게 했으니 이는 더욱 불가한데도 또한 금지하지 못하여 주상께서 그처럼 모욕을 받으시게 하였으니 승지들은 먼저 파직한 다음 주문하기 바랍니다. 또 천사에게 딸린 동사들의 소임은 무릇 천사의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이라도 하나하나 계달해야 하는 법인데 기녀를 시켜 춤을 추고 촛불을 들게 하는 것및 주악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두목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고 자신은 물러가 있어. 무릇 두목이 하는 짓을 즉시 금지하지 않고 또한 계달하지도 않았으니 지극히 과오가 심합니다. 주옥에서 추구하기 바랍니다. 신조실록 84권 중종 32년 3월 14일 계사 아홉 번째 계사 삼공에게 답하기를 오늘 천사를 초청한 잔치 때 천사가 먼저 경회로에 올라가 관망하기를 청했다고 했기에 내가 억지로 따라야 함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대산 권예가 기녀에게 촛불을 들리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뢰기를
천사의 예의에 어긋난 짓을 천사가 알도록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런 말은 위 대문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필시 사신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는 한가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반드시 손해가 있게 될 것이기에 내가 정지시켰었다. 또 정부가 아랫 말을 듣건대 연호를 핑계하여 내일의 잔치를 정지하기를 청하자고 했는데, 일도 역시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도승지로 하여금 내일 천사에게 잔치를 정지한다는 뜻을 말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천사는 배려한 짓이 참으로 많았으니 공론의 주의를 얻게 된 것이 당연하다. 귀녀를 시켜 촛불을 들게 한 일들은 또한 매우 위선한 짓이라 상하고 모두 분개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부사가 겨우 노염을 풀게 된 반에 또 화를 내게 된다면 사체에 있어 어떻게 되겠는가? 하물며 종교에 관한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미 청해 놓았으니 두 사신이 각자가 기뻐하다 돌아간다면 성사될 수 있겠지만, 만일 화를 내고 돌아간다면 어찌 사단을 만들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기순이 성종 조의에 포구락 놀이를 관람하다가 장난하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중국 사신들의 하는 짓을 어찌 책망할 수 있겠는가? 오직 좋게 작별해야 할 뿐이다. 천사가 오늘 잔치가 파한 뒤 끝으로 업을 할 적에 묻기를, 내일 근정들에서 청하는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 내가 우선 답하기를 내일도 잔치에 청하려 한다 하였는데, 내일 사세를 모아서 연고를 핑계로 정지할 생각이었다. 다시 생각해보건대 천사의 돌아갈 길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상마연을 하기를 청한다면 길을 재촉하는 것처럼 되겠다. 그러므로 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의논하려 하였는데, 경들의 원대한 생각이 지당하다 하고 집이 소봉 등에게 답하기를 아랫말의 뜻을 알았다. 조사를 공경으로 대하여 접하기를 예로만을 해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하고 대산 고니에 등에게 답하였다. 아랫말이 지당하다. 다만 중국 사신의 행위에 관한 일은 나도 또한 검지할 수 없는데 하물며 승지드리겠는가? 천사가 스스로 그의 두목을 불러 도로 귀녀들을 불러들이게 한 것이니 천사의 통사로서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천사의 패리한 짓은 상하가 누군들 알지 못하고 누군들 통분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말을 하면 도움되는 것은 없고 한갓 손해만 있을 뿐이다. 승지 및 통사들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선조실록 84권 중종 32년 3월 1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체로 천사의 행위에 관한 일은 이전부터 비록 실수하는 바가 있더라도 아랫나라로서는 규찰하지 못하고 오직 너그러이 용인하여 대우하고 좋게 작별해야 할 뿐이었으니 천사가 실수한 것은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어제 천사가 하는 짓을 보건대 진실로 광피한 것을 내가 먼저 알았는데 상하의 뜻이 누가 놀라지 않았겠는가? 천사가 경회루에 올라가 도로 관람을 한 것과 교의를 치운 일들이 모두 천사의 소의였는데 내가 어떻게 금지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정원이 비록 그의 무례한 모양을 아뢰었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진실로 금지할 수가 없는 일이다. 대간이 만일 천사의 광피하고 놀라운 짓을 하는 것만 논하였다면 오히려 옳겠거니와 위에서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고 승정원도 능히 개달하여 금지시키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모르겠는가? 비록 말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 없는데 대간이 오히려 다시 위에서 우대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말을 한다 했다. 이미 알았다면 어찌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히 대간의 말이 도움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온 조정이 논한다 하더라도 다만 천사의 노용만 바라게 할 뿐, 마침내는 큰 화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대신들이 당초에는 천사의 소위가 매우 놀라웠기 때문에 근정들에서 초청한 잔치를 연고를 핑계하여 정지하려 하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사체에 틀릴 듯하고 큰일이 생길까 싶어 다시 거행하기를 청한 것이다. 이는 비록 앞뒤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신들이 어찌 대수롭지 않게 요량한 것이겠는가? 무릇 천사의 지공을 모든 집사들이 의뢰 모두 태만하게 하였으며 사옹함은 더욱 심하였다. 그런데도 그것을 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천사가 한 짓만 논하였으니 이렇게 말아버린다면 사옹원 같은 태만한 자들이 끝내 징계되는 바가 없게 되어 비록 내가 명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미 조옥에 내려치고 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어젯밤에 천사가 매우 다급히 마실 것을 찾을 때 나와 승지가 잇따라 재촉하였지만 한 사람도 영을 따르는 자가 없어 지극히 과오가 심했었다. 어제의 집안 차비인 사옹원의 재조와 난관, 집의 차비인 재조와 난관 등을 즉각 조개 내려 추거하여 호령이 반드시 시행되고 국가의 기강이 서도록 해야 한다. 천사 접대를 유독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닌데 만일 오래지 않아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국가의 체면이 어찌 손상이 없겠는가. 직품에 고하를 헤아리지 말고 어서 모두 조옥에 내려 주고해야 한다. 춘조실록 84권 중종 32년 3월 1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대간이 승지들이 천사의 광패를 금지하지 않은 것을 들어 논개했었다. 천사들의 짓이 옳지 않음을 나는 알았지만은 다만 천사가 하는 짓이라 금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승지들 역시 옳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위에서도 금지하지 못하는 일을 승지들이 어찌 금지할 수 있겠는가? 가령 금지한다 하더라도 한갓 화만 내게 하고 말 것인데 장차 어찌하겠는가?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 비록 대간이 논박하였더라도 행공해야 한다.